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4만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질문을 답변드리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질문은 송은동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금리 인상, 테이퍼링, 긴축 정책 등 앞으로 예상되는 거시 경제와 코인의 전망.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K코인은 정말 투자할 가치가 없는 스캠일 뿐인가? 타 거래소 국내 코인들의 대량 상폐 예정에도 코빗은 든든했는데 상장 기준이 훨씬 까다로운 것인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을 드리면은 만약에 긴축 정책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된다면은 비트코인에는 악재라고 판단이 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메리트,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법정 화폐에는 무분별하게 통화 정책이 이루어져서 계속 머니 프린팅이 되고 통화량이 증가하고 가치가 희석되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통화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만일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해왔던 머니 프린팅을 멈추고 한정적인 통화 정책을 운영하게 된다면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비트코인 인싸 중에 니카터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 팟캐스트를 통해서 똑같은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긴축 정책이라는 것이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이 US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US달러 프린팅이 멈출 수가 없죠. 그 이유는 US달러가 기축통화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US달러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US달러를 기축통화로 지정했을 때가 1944년에 브레튼 우드 체제가 시작이 되면서였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전 세계 경제의 한 45% 정도를 차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무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물건을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US달러를 지불해야 되니까 US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구조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외에도 다른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지금은 또 인도나 중동 이런 신생 국가들이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는 한 25% 정도라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US달러가 전 세계에 공급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은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수입을 할 때 US달러가 필요한 거고 중국이 원유를 수입을 할 때거나 그럴 때도 US달러가 필요한 거죠. 미국이 전혀 무역관계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그럼에도 제3의 국가들은 US달러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무역이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은행들이 US달러의 채무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외에 다른 나라 경제 시스템 안에 US달러의 채무가 많이 생기면서 이것이 일종의 통화량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미국 외에 유통되고 있는 US달러, 보통 유로달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오프쇼 달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섀도우뱅킹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미국 내에 M2랑 거의 맞먹는다고 합니다. 미국 내 M2가 한 20trillion 달러 정도 되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액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이 US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US달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꼭 미국 내 경제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US달러가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CPI가 올라간다든지 뭐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이런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인이 나왔을 때 긴축 정책을 하는 듯한 모습은 일시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기는 굉장히 힘든다는 것. US달러 기축통화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한 미 연준은 계속해서 통화력 공급을 어떤 시기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전망이 나빠지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 코빗의 상장 기준과 K코인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K코인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스캠뿐인가? 물론 이 한국에서 시작된
블록체인 프로젝트, 또 거기서 발생한 가상자산들 모두가 스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스캠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사기를 아예 할 작정으로 나오는 스캠인 경우도 있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으나 프로젝트 팀의 역량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포함해가지고 스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약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unfair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진짜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성공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나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블록체인은 일종의 인터넷 같은 건데, 인터넷은 정보의 교환을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하는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가치의 전달이 가능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인 거고, 가치 전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가 또 제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탈중앙화된 방식의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한 그런 네트워크인 거고, 그 외에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여러 가지 탈중앙화된 서비스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공적인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인터넷이 있다면은 사용을 안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이런 거는 성장 가능성이 아무리 만약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장은 한국 내에 국한될 수밖에 없을 거니까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블록체인이 제공해주는 솔루션, 이 탈중앙화된 솔루션이라는 게 정말 우리한테 유용할 건지 아닐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무엇이든 탈중앙화 형태로 뭔가를 한다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탈중앙화 네트워크는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중개인이 없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또 많은 거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솔루션이 제공해주는 장점이 포기해야 되는 단점을 보완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크지 않으면은 이러한 서비스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이제 그런 어떤 고충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질문을 주신 K코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성공할 가능성이 큰지 않은지 여러분 아마 스스로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빗에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프로젝트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상장 기준이 많이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프로젝트 평가 자체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은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를 들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저희 코인 상장 정책은 저희 그룹의 계열 회사인 비트스탬프 예 상장 기준을 벤치마킹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취득을 할 때 될 수 있는 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3의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젠글이라는 회사랑 협업을 해서 거기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물론 모든 프로젝트가 온보딩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3의 기관을 사용하는 메리트는 뭐냐면은 정보 공개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주식에서도 보면은 다트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어떤 중립된 기관에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죠. 젠글이 하는 역할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중립적인 플랫폼에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빗에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보수적이고 엄격하고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상장 정책에 기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산들을 상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